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연진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낚시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 어제까지 잘 나오던 고기가 오늘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씨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날씨는 많이 흐려 있고요. 예, 파도는 잔잔합니다. 예, 바람도 없는 상태이고요.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여건인데 고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고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 이면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완전히 소강 상태이네요. 자, 앞에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소돌항에서 아들바위에서 이면수 36마리 그리고 감성동을 잡았다고 영상을 보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도요, 이면수가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자, 낚시하러 많이들 오셨는데, 제가 송구스럽네요. 이렇게 고기가 안 나와서. 자, 오늘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전혀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 지금 나온 좀 많이 잡은 것 같아. 예, 철수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잡아갖고 오신 건데요. 네. 평상시보다 양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은 편에 속하신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어제 양반이 날 찍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지 한 30분 됐는데요. 한 마리 잡으신 분이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한 30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리는, 고기 올리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 끝에서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인데요. 한 마리 잡아 올렸는데. 아, 여기도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내려가서 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구독자분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은 그래도 안 나온 가운데서도 꽤 잡으셨네요. 한 2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으네.
예, 한 20마리 정도 잡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 20마리 정도 잡으셨네요. 자, 여기도 한 분이 올리셨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좀, 예, 예, 물대가 바뀌어서 수온이 좀 올라가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 낱마리가 이제 나오기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어디도 있다고. 자, 여기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올라오는데 낱마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씨알은 굵네요. 어이, 뭐야, 이거 망상어인가? 뭐야? 망상 같다. 예, 망상어 같으네요. 아, 예, 이면수는 아니고 망상어네요. 자, 여기 고기들이 이렇게.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날씨가, 이 이면수가 날씨에 변화가 있으면, 예, 잘 나오던 곳에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날씨에 되게 민감한, 예, 고기입니다. 어종입니다. 자, 12시에 비 예보가 있다는데, 예. 예, 비가 오면 다 안 나오죠? 이면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몰라요. 어, 아주 예민하더라. 날씨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데. 예. 네. 잘 나올 때 되게 잘 나와요, 바람 막. 아, 그래요? 어저께도 바람 많이 불었어요, 오후에. 근데 잘 나왔어요. 수원 때문에. 그러니까 수원 때문에 그렇지. 수원이 네. 어제만 못해요. 바깥에 영향을. 아, 그래요? 자, 오늘 수온이 많이 차답니다. 예, 어제와 달리 이 수온에 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자, 저는, 예, 마무리를 하고요. 오오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리에도, 예, 예, 가 있는, 예, 지인이 있는데, 오전에 두 마리 잡고 지금 예, 못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오월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